이번에 만드실 작품은 까메오 브로치입니다. 들어가는 재료를 알아보겠습니다. 6mm 도라도 크리스탈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비즈는 1.3mm 비즈와 1.9mm 비즈 두 가지 종류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이건 유리 까메오예요. 까메오 뒷판에 스카프 고리를 붙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브로치 뒷판을 붙이실 수도 있어서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낚싯줄은 1m 50cm를 잘라주시면 되고요. 작은 비즈를 먼저 끼우겠습니다. 7개를 끼워주시고요. 일반 비즈 2개를 껴주세요. 다시 작은 비즈 7개를 껴주시고요. 일반 비즈 2개를 넣어주신 다음에 교차시켜주세요. 처음과 끝점 잡으시고요. 밑으로 쭉 내려보내셔서 중심 부분을 잡아주시고요. 이런 모양이 한 단이거든요. 이런 모양을 14단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비즈를 7개를 껴주시고요. 오른쪽에 비즈 7개를 넣어주세요. 일반 비즈 2개를 넣어주시고요. 교차시켜주세요. 밑으로 쭉 내려보내시면 두 번째 단이 완성되어 있죠. 다시 오른쪽에 비즈 7개 넣어주시고요. 같은 모양으로 13단까지 만드는 거고요. 다시 왼쪽에 비즈를 7개 껴주세요. 오른쪽에도 비즈를 7개 껴주시고요. 이번에는 처음 만들어주셨던 가운데 비즈 있죠? 이 비즈에다 낚싯줄을 교차시켜주세요. 교차시켜 주시고 나면 14단의 원이 완성이 된 거고요. 양쪽에 작은 비즈, 오른쪽에 비즈를 먼저 두 개를 넣으시고요. 6mm 크리스탈을 넣어주세요. 새로운 비즈 두 개를 넣어주시고요. 이번에는 한 칸 앞쪽에 있는 비즈 부분에 교차시켜 주세요. 모양 잡아주시고요. 왼쪽에 있는 낚싯줄을 잡으셔서요. 마찬가지 비즈 두 개를 끼우시고요. 먼저 끼워져 있던 6mm 크리스탈에 넣어주세요. 다시 새로운 비즈 두 개를 넣어주시고요. 이번엔 반대쪽, 지금 교차되어 있는 낚싯줄 쪽 반대에서 일반 비즈에 교차시켜주세요. 교차시키시고 난 다음에 모양 형태를 잡아보시면요. 이렇게 단 위로 한 단이 쌓아지는 모양이 나오거든요. 같은 모양을 반복해서 하실 거고요. 다시 일반 비즈 두 개, 작은 비즈 두 개 넣으시고요. 6mm 크리스탈 하나를 넣으신 다음에
다시 작은 빗을 두 개 넣으시고 같은 쪽 방향에서 일반 빗에 교차시켜주세요. 다른 쪽 낚싯줄 잡아주시고요. 다시 새로운 빗을 두 개 넣어주시고요. 방금 넣으셨던 6mm 크리스탈에 넣어주시고요. 작은 빗을 두 개를 넣고 먼저 만들어져 있던 교차되어 있던 빗에 교차시켜주세요. 잡아당기셔서 위에 단을 한 단을 더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오른쪽에 작은 빗을 두 개를 넣어주시고요. 6mm 크리스탈 넣어주신 다음에요. 새로운 빗을 두 개를 넣고 한 단 앞쪽에 있는 일반 빗에 교차시켜주세요. 방금 걸어주시지 않은 쪽 다른 쪽 낚싯줄을 잡으시고요. 다시 빗을 두 개와 6mm 크리스탈에 넣어주세요. 다시 작은 빗을 두 개를 넣어주시고요. 방금 교차되어 있던 일반 빗을 두 개에 걸어주세요. 걸어주시고 모양의 형태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모양으로 13단까지 반복해서 주시면 되고요. 다시 오른쪽에 빗을 두 개와 6mm 크리스탈을 넣어주세요. 다시 일반 빗을 두 개를 넣어주시고요. 먼저 만들어져 있던 첫 번째 빗에 낚싯줄을 교차시켜주세요. 모양 잡아당겨주시고요. 걸어주지 않은 다른 쪽 낚싯줄에 빗을 두 개를 넣어주세요. 다시 6mm 크리스탈에 넣어주시고요. 새로운 빗을 두 개를 넣고요. 지금 교차되어 있는 가운데 일반 빗에 교차시켜주세요. 14단으로 모양이 완성이 됐고요. 이거는 옆면을 완성하신 거고요. 앞면과 뒷면을 만들어 주실 건데요. 앞면에는 까메오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들어 주실 필요는 없고요. 뒷면만 만들어 주실 건데요. 오른쪽에 있는 낚싯줄을 지금 저희가 굴려온 크리스탈 부분이 아니라 비즈 부분에다 끼워주세요. 7개의 비즈 부분에 낚싯줄을 끼워주시고요. 가운데 사이에 들어있는 일반 비즈 부분, 이 일반 비즈에다가 낚싯줄을 끼워주겠습니다. 끼워주신 낚싯줄을 잡아당겨주시고요. 낚싯줄과 낚싯줄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 작은 비즈에 양쪽 낚싯줄을 이렇게 서로 교차시켜 주실 거예요. 가운데 낚싯줄 사이에 들어있는 비즈에 지금 낚싯줄을 교차시켜 놓은 상태였고요. 오른쪽 낚싯줄에다 비즈를 끼워주겠습니다. 비즈를 19개를 끼워주시면 되고요. 19개 끼워주신 마지막 7개의 비즈에다가요. 반대편 낚싯줄을 교차시켜 주시면 됩니다.
일곱 개 부분을 교차를 시켜주시고요. 보시면 낚싯줄 한쪽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크리스탈과 비즈 쪽에 가까이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 낚싯줄을 밑단에 있는 비즈 일곱 개 부분에 낚싯줄을 걸어주세요. 낚싯줄 일곱 개 먼저 끼워진 비즈에 걸어주시고요. 오른쪽 낚싯줄에다가는 비즈를 넣어주실 건데요. 먼저 다섯 개를 넣어주시고요. 밑으로 빼놓으신 다음에 새로운 비즈 일곱 개를 넣어주세요. 지금 끼우신 비즈에 전체를 교차시켜주세요. 밑으로 내려 보내주시면 안쪽으로 단이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같은 모양으로 전체적으로 한 바퀴를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크리스탈과 비즈 쪽에 가까이 있는 낚싯줄에 다시 일곱 개의 비즈를 걸어주세요. 예, 같은 모양으로 13번째 단까지 온 거고요. 바깥쪽에 있는 일곱 개의 비즈는 항상 걸어주시면 되고요. 안쪽에다 새로운 비즈 다섯 개와 일곱 개의 비즈를 넣어주신 다음에 지금까지는 전부 다 교차를 시켜가지고 온 상태입니다. 마지막 단을 만들어주실 때는요. 왼쪽에 있는 낚싯줄 이용하셔서요. 일곱 개의 비즈를 먼저 걸어주세요. 일곱 개의 비즈를 바깥쪽에 있는 비즈를 먼저 걸어주시고요. 가운데 부분에 있는 이 먼저 만들어 놓으신 부분에도 일곱 개의 비즈를 낚싯줄을 걸어주세요. 걸어주시고 난 다음에요. 오른쪽 낚싯줄에 새로운 비즈 5개를 넣어주시고요. 이 5개의 비즈를 전체 교차시켜주세요. 보시면 바깥쪽 모양은 14단이 다 만들어졌고요. 안쪽에만 비즈들이 전부 다 모여있는 모양인데요. 어느 한쪽 낚싯줄을 잡으셔서요. 안쪽에 있는 5개씩의 비즈를 한 바퀴를 전부 다 굴려주실 거예요. 마지막 다섯 개의 비즈까지 전부 다 안쪽 모양을 통과시켜 주시면요. 이 상태에서 낚싯줄이 만나거든요. 두 번 묶어주세요. 한 번, 두 번 묶어주시고요. 묶어주신 부분은 순간접착제를 이용하셔서 발라주시고요. 바싹 잘라주세요. 모양을 돌려서 보시면 옆면과 뒷면의 모양이 완성이 되어 있고요. 까메오를 끼워 주실 건데요. 준비하신 까메오를 놓고 모양을 덮어 주세요. 정중앙의 모양이 까메오의 모양이 정중앙에 가게끔 맞춰 주시고요. 뒷면을 돌려 보시면 이렇게 모양이 완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뒷판을 이용해서 스카프 고리를 이용해서 붙여 주시게 되면 스카프 고리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브로치판을 이용을 하셔서 붙여주시게 되면 브로치 모양을 브로치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붙여주실 때는
1대1 본드나 순간접착제를 이용을 해주시는데요. 먼저 1대1 본드 같은 경우에 섞어서 이 안쪽면 테두리 부분에 발라주시고요. 이쪽 스카프 고리 안쪽 부분에도 1대1 본드를 발라주세요. 발라주신 부분을 뒤로 해서 붙여주시게 되면 완성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완성된 스카프 고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브로치로 만드실 경우에는요, 뒷면에 스카프 고리 대신에 브로치 판을 대주시는데요. 안쪽 부분에 마찬가지로 순간접착제나 1대1 본드를 발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브로치 판 고리 뒷부분, 이쪽 부분에다가도 순간접착제나 1대1 본드를 발라주신 다음에요. 이 모양을 바로 덮어주세요. 덮어주시고 고정시키신 다음에 돌려보시면 브로치 모양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